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니로 하이브리드 세라믹 언더코팅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디프코리아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니로 하이브리드 하부를 보시게 되면은 되게 단순합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전기차죠. 전기와 연료와 같이 들어가는 전기차인데, 여기 전선이 전지에 전지, 한마디로 배터리 연결되는 선이고, 지금 하부를 보시면 지금 이런 부분은 실러입니다. 실러 차체 접합 부위를 메꿔주는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리콘 쉽게 설명드리면.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구멍도 나 있고, 지금 시공이 잘 안 돼 있어요. 보시면은 안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물길이에요. 물길,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막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르고 막 그냥 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디프코리아 따라 하신다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무조건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에요. 절대 막으시면 안 돼요. 여기를 막아버리게 되면은 하부에 물이 차서 출렁출렁 됩니다. 그리고 하부가 더 빨리 썩겠죠. 지금 디프코리아는 언더코팅 작업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풀 탈거를 무조건 진행을 해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지금 방열판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탈거가 된 상태고,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안 돼 있는 실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차량이 방지턱이라든지 노면이 안 좋은 도로를 달릴 때 비틀린다거나 충격이 심하게 쿵 찢는다든가 그러면 요렇게 아크 용접이 되어 있는 부분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철판이 따다다다다 떠는 잡소리가 나게 되죠. 지금 앞쪽을 보시면은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죠. 뭐 연비 좋고, 뭐 디자인 좋고, 실내 옵션 좋고, 니로 하이브리드 정말 좋은 차죠.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실러를 조금 더 보강을 해줬으면, 제조사에서. 왜냐면 어떤 차들 보면 잘 돼 있는 차가 있고, 이제 공정 중에 이제 그 작업자 재량인 것 같아요. 얼마큼 해주는 거에 따라서 어떤 차들은 요만큼 돼 있는데 어떤 차들은 또 요만큼 돼 있지가 않고, 그러니까 공정 중에 작업자 재량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해서 완벽하게 돼 있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하부 같은 경우는 고나마, 지금 로암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을 채택해서 부식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SUV 같은 경우는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스틸 용접이 이렇게 쭉 되어 있다 보니까 부식이 나요. 근데 다만 로암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연결 부위인 서브프레임, 미션 밑에 그 하부 프레임이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용접이 돼 있어요. 용접이 결국 여기에서 부식을 막더라도 여기가 부식이 나버리면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더코팅을 하는 이유고요. 지금 바디 같은 경우는 모노코크 바디로 잘 보시게 되면은 표면이 매끄럽죠. 다만 왜 부식이 나냐, 요런 접합 부위, 그 다음에 엣지 부분, 여기서부터 부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탈거가 전부 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마스킹 작업을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스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니로 하이브리드 마스킹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마스킹 지금 범위를 보시면, 지금 일단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풀 커버링은 기본이죠. 디프코리아는 풀 커버링은 기본입니다. 도장에 뭐 코팅제가 묻는다든지 오염물이 묻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주의로 인한 스크래치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풀 커버링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마스킹 범위를 보시면 지금 스프링 서스펜션 안에 유압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커넥터, 그 다음에 미션 안쪽으로 연결되는 구멍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호스 연결된 볼트에요. 호스를 교환할 수 있게끔
볼트가 체결이 되어 있고, 요거를 지금 그 언더코팅제로 쏘게 되면은 나중에, 풀릴 때 힘들어요. 그리고 야마가 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통째로 갈아야 돼요. 통째로. 교환 비용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추후, 정비나 부품 교환을 위해서 디프코리아는 이렇게 꼼꼼하게 그 각종 볼트, 서스펜션 볼트부터 마운트 볼트, 그 다음에 각종 스테빌라이저 볼트, 고무 부싱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이렇게 꼼꼼하게 마스킹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부를 보시면 서브프레임 몇 쪽 안쪽까지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위는 미션이죠. 보이는 부분은 전부 다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링을 쳐놨고, 일단은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전선이에요. 전선, 배터리 전선. 사실 이건 뭐 커버가 그 보시면은 플라스틱 커버로 되어 있어서 뭐 묻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꼼꼼하고 깔끔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렇게 커버링을 완벽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료 커넥터와 그 리어 서스펜션 마운트 볼트, 그 다음에 유압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지금 서스펜션하고 스프링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튜닝 뭐 일체형 이런 스프링이 아니면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는데, 스프링까지도 도포가 가능한 세라믹 플러스 디프코리아만이 할 수 있는 퀄리티죠. 예를 들어서 뭐 한간에는 뭐 접착력이 우수하다, 아니면은 뭐 표면이 더 매끄럽다, 아니면 뭐 방청 작용이 더 좋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접착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딱딱합니다.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당한 접착력에 탄성과 유연성이 있는 세라믹 플러스를 선호하게 되는데, 지금 물론 세라믹 제품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수백 대, 수천 대 작업을 했지만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스프링이나 완충작용이 심한 부분, 그 완충작용이 심한 로우암, 리어 서스펜션 로우암, 그 다음에 프레임, 떨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물론 고압수나 타 그 힘에 의해서 뭐 어거지로 뭐 테스트를 한다고 막 떼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떨어지죠. 안 떨어지는 코팅제 하나도 없습니다. 뭐 타사 제품을 가지고 막 테스트한다고 뭐 비하하는 그 발언으로 해서 뭐 말도 안 되는 테스트를 하는데, 자연적으로 운행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보증합니다. 디프코리아는 폐차시까지 품질 보증을 100% 해드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점에서, 서울 디프코리아에서 언더코팅 시공을 하셨어도 부산점을 가셔도 무상 AS가 가능한 워런티, 전국 AS가 가능하죠. 일단은 뭐 디프코리아 하면은 뭐 전국에서 알아주는 언더코팅 업체로서, 언더코팅뿐 아니고 뭐 유리막코팅, PPF 최고 제품만 사용하고 있죠. 일단은 뭐 요거 날씨가 무지 더운데 꽉 깨끗한 작업 환경 보실래요? 엄청 깨끗하죠. 항상 작업을 해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같은 경우는 사실 먹지만 않으면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이에요. 뭐 친환경 마크를 받은 것도 있고 막 하지만, 친환경이라고 해서 꼭 마크를 받아야 친환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기 때문에 뭐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그 다음에 특정 유기 화학물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먹지만 않으면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리고 냄새 또한 나지 않고, 일단은 뭐 방에다가도 시공이 가능하고 차량 실내에다가도 시공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세라믹 플러스는 인체에 무해하고 불이 붙지 않는 준불연 소재, 화재에도 안전하죠. 그러면 일단은 니로 하이브리드 하부 작업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세라믹 언더코팅 작업이 이제 끝났는데요. 지금 마스킹 이제 뭐
처음에 마스킹 작업한 거 다 떼어내고 커버링 작업 다 떼어내고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 과정인데,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자 보시면은 이노왁스 방청 코팅제, 액체 방청제죠. 이게 언더코팅을 하고 나서 이렇게 구석구석 안쪽에도 쏴줘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 안쪽을 보시면 구멍이 이제 뻥 뚫려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는 지금 언더코팅제가 지금 도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 방청까지 항상 신경을 써드리고 있는 디프코리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퀄리티 한번 보실까요? 퀄리티, 자 정확하게 볼트 이렇게 정비에 필요한 볼트류, 그 다음에 뭐 브레이크 디스크, 쇼겁쇼겁, 스프링은 깔끔하게, 자 보시면 확대해서 깔끔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연료통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라 지금 시공을 안 해놨고요. 자 프론트 쪽 와서 보시면은 지금 스프링, 그 다음에 컵까지는 지금 시공이 가능합니다. 컵까지는. 그리고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공 안 한 이유가 안에 이제 유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잡소리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원래 안 해야 맞아요. 프론트 같은 경우는 물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하든 안 하든 사실 스프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리어 같은 경우는 빗물이 항상 뒤쪽에 있고 뒤쪽이 그 서스펜션이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드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프론트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스프링 같은 경우는 시공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방음 매트, 디포 등급에 일반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그 휀다에 붙어 있는 신슐레이트가 D3 등급이에요. 저희 디포 코리아는 디포 등급에 더 두껍고 난연해 방수까지 되는 신슐레이트를, 방음 패드를 무상으로 휀다에 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부 이너왁스 작업은 무조건 무상입니다. 뭐 이거를 뭐 추가로 돈을 받고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사실 이너왁스 이거 액체 방청제 같은 경우는 원가가 그렇게 비싸질 않습니다. 뭐 20리터 깡통에 보통 뭐 15만원 20만원대 뭐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이거 뭐 1리터 쏴주고 뭐 15만원 20만원 이거는, 물론 이렇게 하체를 전부 다 그 탈거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쏴드린다고 하면 물론 공임이 있다 보니까 리프트도 사용을 해야 되고요. 10만원 15만원 정도 뭐 공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신차나 아니면은 언더코팅 시공 시 어차피 탈거를 했기 때문에 원가로 따지면은 기껏 해봐야 2-3만원이에요 디프코리아는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넉넉하게 자 보시면은 막 줄줄 새죠. 요렇게 시공이 되어지고 있어요. 깔끔하죠. 디루 하이브리드 언더코팅, 자 순정틱하죠. 순정틱합니다. 중요 부품은 시공을 하면 안 되고, 지금 보시면은 커넥터, 그런데 전자 센서 같은 경우는 코팅제가 도포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휀다 안쪽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안쪽까지 빈틈없이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또 특히나 엣지 부분, 엣지 끝부분까지, 끝단까지 정확하게 도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표면은 세라믹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정말 매끄럽습니다. 알갱이가 입자가 되게 얇아요. 입자가 굽다는 거는 그만큼 중간에 공기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진동이나 뭐 방음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하는데, 밀도가 작아야 더 좋습니다. 밀도가 커버리면은 구멍구멍 사이가, 뭐 예를 들어서 엿을 딱 잘라보면 중간에 이제 공기구멍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내구성이 약해지고 눌리는 경우가 있고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를 최고로 쳐주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죠. 전국 디프코리아
프로샵에서 시공을 받을 수 있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폐차시까지 보증되고 그 다음에 차주님의 실수로 이런데 하부 로암이나 이런 하부 이런데 까져도 무상으로 AS를 폐차시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공자인 디프코리아 그 박 이사님도 마스크를 안 쓰고 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안 쓰고 마스크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깨끗한 환경에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해야 되죠. 그러면 얼른 조립을 마치고 마무리 이제 조립 영상을 한 번 더 이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니루 언더코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퀄리티 한번 보실까요? 조립 퀄리티 순정틱하죠. 지금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은 뭐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뭐 1년 내내 꾸준하게 지금 사랑을 받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번 시공했을 때 뭐 폐차시까지 그 보증되는 내구성 그 다음에 품질 보증 뿐만 아니고 꼭 요것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시공을 했을 때 방음과 단열 그 다음에 이제 하부에서 뭐 냉기나 열기가 올라왔을 때 차량 안으로 유입되는 그런 열 그 다음에 냉기 이런 걸 차단해주는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특히 뭐 결로방지 뭐 하부에 뭐 곰팡이나 쓴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결로가 생겨가지고 부식이 난다든지 이런 걸 다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지금 작업 환경이나 아니면은 요거 작업 스타일 퀄리티 자 보세요. 지금 그 언더코팅 같은 경우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유성 코팅, 투명 코팅, 뭐 그 폴리머, 그다음에 실란트, 뭐 세라믹,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아요. 뭐 타 제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뭐 시공 후에 뭐 1년, 2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제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재시공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방청 작업 외에도 방청 기능 외에도 방음이나 단열, 진동 감소 그 다음에 줌 불연, 불이 붙지 않는 소재죠. 이런 기능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전국 디프코리아 지점 같은 경우는 언더코팅 시공 시 펜다 신슐레이트 방음 패드가 서비스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하부 이너왁스가 서비스로 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 보증서가 이제 발급이 되겠죠. 자 보시면 깔끔하죠. 자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뭐 요거 그 니로 하이브리드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은 뭐 외부에 지금 원래 처음 입고됐을 때부터 차량이 뭐 깨끗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외부 케어는 서비스로 한번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외부 케어 한 다음에 출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프코리아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 현재 뭐 예약은 전국 디프코리아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2주 정도 차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